예, 반갑습니다. 매번 제가 이런 자리에 불려 나오는데 꼭 불려 나올 때마다 벌쓰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해가 바뀔수록 찾아볼 수 없는 얼굴들도 생깁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시급한 일이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여전히 야만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역사인데 특히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에서 배웠던 역사와는 다른 도대체 우리 역사가 무엇인가, 세상 일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지기 마련인데 도대체 우리 역사는 어떤 면에서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한테 생명이 뭔지, 전쟁이 뭔지, 국가가 뭔지, 의식이나 있는 것인지 하는 자괴감을 덩달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 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부터 120년 전,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당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밑으로부터 민중이, 백성들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위정자들은 자기 한몸 살겠다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20세기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역사의 비극의 단초입니다. 역사가 잘못되는 그 단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 역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두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 거기서부터 잘못 흘러가서 그 시간이 흐르게 되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일을 봐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서 민족을 결단 냈을 경우에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가 한 것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이 오직 자기 한몸, 자기 가문, 자기 주변의 친척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명성황후라고 하는 그 뭐 연극이나 뮤지컬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하나의 지도자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19세기 말 세계사가 바뀌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시기에 오직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 가문의 부귀영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 결과는 1910년에 일제 식민지가 됐고 45년 해방되면서 민족이 분단되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 우리의 친척들이 수도 없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학살됐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 민족 지도자의 어리석은 생각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설명해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사드를 배치해서 다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외국에 다 빼돌려놓고 언제든 도망가면 됩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어느 누구도 북한 인민군이 쳐 내려왔을 때 어디로 도망간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권 위정자들은 머릿속에 현해탕 건너서 일본으로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일반 백성이 죽든 수십만 명, 수백 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오늘의 현실을 보면 1950년에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민간인들이 학살되겠던 그게 6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꿈틀꿈틀 다시 재현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중한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고 더욱이 앞서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진선미 의원이 19대에 이어서 20대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큰 대의를 저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챙겨주시고 그리고 민변 여러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철주야 챙겨주시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새로운 희망의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가 기반이 돼서 이번 국회에서 미진한 아직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